애플 청포도라고 불릴 만큼 아삭한 식감을 가지고 있는 이름부터 아삭한 업통 크리스피입니다. 향도 은은한 청포도 캔디향이 나는데요. 과육이 단단해서 먹을 때 사각한 식감을 느낄 수 있어요. 샤인머스켓과 어떤 크리스피 모두 당도가 높지만 식감과 단맛이 다릅니다. 샤인머스켓은 과즙이 많고 부드러운 느낌이고 망고향의 진한 단맛이 느껴집니다. 어떤 크리스피 청포도는 샤인머스켓에 비해 아삭한 식감이 강하고 청포도 사탕 같은 단맛과 새콤한 향이 느껴집니다. 또 이 어떤 크리스피와 비슷한 수입 청포도 탐슨 시들리스가 있는데요. 탐슨 시들리스는 어톰에 비해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고 있어요. 은은한 망고향과 부드러운 맛을 원하면 샤인머스켓, 아삭한 식감과 새콤달콤함을 원하면 업통 크리스피, 식감은 부드러우면서 청포도 맛을 원하면 탐슨을 선택하세요. 크림슨이라는 이 색과 유사해서 붙여진 이름의 크림슨 포도는 일명 수입 적포도로 불리는데요. 신맛과 단맛의 조화가 좋아 새콤달콤한 맛이 나고 껍질이 얇고 부드러워서 과육과 과즙을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캠벨 포도가 부드러운 알갱이라면 이 적포도는 단단한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관기간이 길어서 저장성이 좋습니다. 동글동글하게 생긴 다른 포도들과 다르게 가지처럼 길쭉한 모양의 독특한 생김새를 가져 가지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 베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알이 크고 칼로 썰어도 뭉개지지 않을 만큼 과육이 단단해서 먹는 식감이 좋습니다. 평균 단도가 20프릭스 이상으로 신맛 없이 달콤한 맛으로 꽉 차 있어서 앞에 소개한 포도들 중에서 가장 단도가 높습니다. 이 블랙 사파이어 포도도 저장성이 좋아서 상온에 놓고 보관해도 쉽게 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보관하면 떫은 맛이 올라오니 주의하세요. 껍질째 먹는 이 포도들 세척법도 알려드릴게요. 베이킹 파우더를 뿌려 가볍게 헹궈주세요. 2에서 3분 뒤 흐르는 물에 씻어주세요. 알 사이사이를 씻어주면 더욱 좋습니다.